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글쎄요, 이틀 전에 함께 봤는데, 그때와 달라진 거 있나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할게요. 없죠. 딱해요. 예. 일단 소식은 있었잖아요.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그것도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야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뭐 달라진 건 없죠.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그러니까 워낙에 내일, 그러니까 내일 우리 한국 시각으로 9시에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온건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코멘트를 해버리면, 그쵸? 그러면 이제 FOMC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뭐 있죠. 시장에서는 나쁘지 근데 않을 것이다.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FOMC 결과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너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6월 달에는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다 금리 인하할 거야. 뭐 네. 7월 달 또는 9월 달에 50bp, 그다음에 12월 달또 금리 한번 더. 이렇게 한세 50bp요? 네, 한 번에 50bp.50bp요? JP모건이랑 뭐 이런 오. 데서 하긴 그런 얘기는 한꺼번에 50bp 해야지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영향,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자꾸 생각이 나는 게, 팀장님, 그렇게 미국이,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그러니까 되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애써 이제 좋은 거를 찾죠. 95년도에 보험적 금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한다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쵸? 그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까? 라는 고민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5월 달 FOMC 이후에 발언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도 또는 매파적이거든요. 예, 더들리, 아니, 더들리래. 이제 블라드여는 총재 빼놓고는 네. 전부 다 중도 또는 뭐 그래서 너무 매파적인데. 도기시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그래서 시장이 이게 일부에서 어저께, 어제 무슨 내용들이 나왔냐면 덜 비둘기파적인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뭐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골드만삭스는 금리 동결, 이게 올해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6월 달 이게 내일모레 있을 FOMC 결과가 상당히 좀덜 비둘기적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줄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금리를 할 정도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고용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워낙에 그 신규 실업 수당 청구수 같은 경우가 이제 향후 전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고용 보고서에 선행 역할을 하는데 워낙에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면 별로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어저께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역할을 하는 그 지역 연원들의 이제 제조업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발표되는 뉴욕 연원의 제조업 지표가 워낙에 나쁘게 나왔어요. 아까 최영원님 얘기했던 주택 지표도 뭐 나쁘게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뭐 기준선이 50인데 그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기준선을 하회했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아, 뉴욕주 예, 제조업 뉴욕 지수. 예, 제조업 지수.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부 항목들에서도 보면 신규 주문이 9에서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빠진 거죠. 더 나아가서 고용자 수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1인당 고용 시간, 이게 그 노동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감소를 했고, 그러면 고용 시장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거는 대부분 다 제조업 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제조업체와 안 좋다는 뜻은 결국은 이건 그거거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자, 그러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오든가 말든가 나는 정말 잘하고 있고, 이거 정말 나쁘게 나오는 거는 연준하고 민주당 때문이야 라고 하겠죠. 아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FMC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지난번에 2016년도 출정식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1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연설하는 거거든요. 신나겠죠. 그러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새로운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하고 네. 뜬금없이 갑자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멕시코 관세 발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했다가 네. 뭐 굉장히 영향 보좌관들도 지금 갑자기 깜짝 놀랐었죠 그때 당시 그런 내용들 갖고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뀔지. 알겠습니다.